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현장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체험신앙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세대통합을 이뤄가는 여름 신앙캠프, 그 뜨거운 현장을 김태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청사교회. 예배당 안에 성도들과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뜨겁게 타오릅니다. 청사교회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주제로 5차 세대통합 여름 신앙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일학교는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의 피로감 누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이를 직시한 청사교회가 신앙캠프를 통해 자녀들을 온전히 교육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마련한 겁니다. 여름 행사들이 또 교회가 하는 특별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놀이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모습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체험 신앙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광주에 와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들이 은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 캠프. 주 강사로 나선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는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를 살리는 길은 5대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라며 교회에 속한 대안학교를 통해 자녀들을 믿음으로 숨쉴 수 있게 다독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름 신앙 캠프는 다른 캠프와는 달리 2박 3일 동안 7번의 집회를 통해 부모와 자녀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세대통합 집회로 진행됐습니다. 그 마룻바닥 영성, 기도 영성, 강력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는데 특별히 예배자의 영성을, 기도, 무릎 영성을 후대에게 가르치는 이런 캠프, 저는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대통합 목회를 통해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광주 청사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이 광주 지역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부흥의 매개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